자, 반갑습니다. 정인의방 이재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제가 조금 이제 뇌과학적인 이야기를 곁들여서 조현병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조현병에 대해서 이게 영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18년도에 네이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에 실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뇌가 만들어질 때 신경세포들이 다 서로서로 연결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손에 손을 잡는 이런 연결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연결이 한 6살 정도까지 굉장히 많아졌다가 그 이후로 20살, 25살, 20살에서 25살 정도 될 때까지 계속 불필요한 것들이 잘라지면서 내 평생 남은 기간 동안 가지고 이용할 시냅스가 수가 결정이 되게 돼요. 근데 이 조현병은 특징적으로 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될 이 세포와 세포 사이 연결, 시냅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연결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그래도 뇌 신경세포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이제 신호 처리를 할 정도의 그런 시냅스, 신경 연결은 살아남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현병 환자분들은 너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유전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2018년도 네이처에 이런 어떤 논문이 실리면서 실마리가 조금 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면역을 담당하는 뇌 안의 한 세포가 이 신경 사이 연결을 제거하는 거죠. 근데 조현병 같은 경우에 이 신경 사이 연결이 너무 많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환경에 의해서도 또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데요. 근데 이게 시냅스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어느 정도 뇌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려면 이 신경 연결이 어느 정도 수는 확보가 되어야 이상 처리가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정상적인 처리만 일어나고. 근데 이게 기준 이하로 너무 많이 줄어들게 되면 뇌가 제대로 된 어떤 신호 처리라고 할까? 이거를 하지 못해서 환청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이런 조현병에 해당이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왜 약을 쓰면 이 조현병 증상이 좋아지는 거냐? 약이 그럼 신경 연접을 더 많아지게 만드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주로 조현병 치료제로 쓰이는 약들은 도파민을 조금 억제하는 약들이 주로 치료제로 쓰여요. 왜냐하면 도파민이 너무 많아지는 상태,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면 도파민 호르몬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이게 신경 연접의 기능을 더 억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신경 연접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시냅스 수가 얼마 안 돼서 나도 이용하기 좀 힘든데 도파민까지 증가돼서 이게 더 내가 쓸 수 있는 시냅스를 더 줄여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나는 가만히 스트레스 안 받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정도가 되는데 스트레스만 받게 되면 이 사용 가능한 시냅스 수가 더 줄어들면서 자꾸만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가 이제 그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아주 적을 때 또 도파민이 굉장히 강해졌을 때,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도파민이 적으나 도파민이 많으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냅스 수는 정상 범위 안에 이렇게 이제 있게 돼요. 근데
이렇게 조현병처럼 여기 이제 빨간색 선, 예, 조현병처럼 이게 도파민이 너무 많아졌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냅스 수가 이게 좀 줄어들게 되면 이때부터 나한테는 어떤 증상과 어려운 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선이 조현병이 있으신 분들마다 다 틀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에 올라가 있다면 나는 보통 스트레스에는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조현병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때 환청망상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런 분들은 내가 스트레스 관리만 잘 해도, 뭐 지속적인 약물이나 이런 게 없어도 스트레스 관리만 잘 해도 나는 증상을 느끼지 않고 잘 지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점점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상 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에도 쉽게 증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약을 아무리 써도 나아지지 않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레벨이 모두 다 틀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낮은 레벨에 위치하신 분들은 약도 많이 드실 거고, 약을 많이 먹어도 증상의 호전이 별로 없을 거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많아질 거고요. 그렇지가 않고 이게 좀 위쪽에 위치해 있는 분들은 운이 좀 좋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건강 관리를 잘하면, 내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면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마치 고혈압이나 이런 것과 비슷해요. 내가 늘 운동을 하고 열심히 자기 체력 관리를 잘하면 혈압이 오르지 않았다가 아무 운동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더 비만이 되고 이러면은 혈압이 막 오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내가 적당히 나의 생활 관리를 해서 혈압이 오르지 않는 수준으로 나의 몸을 잘 관리를 하면 혈압약을 드시지 않고도 나는 혈압 걱정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위쪽에 있으신 분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하시면 그럼 약도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 뇌가 도파민이 많이 증가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가장 좀, 그리고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한 가지가 결국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규칙적인 생활. 그래서 뇌는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됐을 때이 리듬을 타고 있는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충분 시간 잠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네. 그리고 하루에 적절한 끼니를 일정한 시간에 드시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생활 리듬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급적이면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좀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조금 피하고 그래서 자기의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거. 이게 아주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몸에 도파민이 너무 치솟아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냅스 수가 너무 줄어들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를 이제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은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뇌가 조금 약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가질 수가 있고 결혼도 할 수가 있고 모든 경제활동 모든 게다 가능하세요. 근데 단, 나의 뇌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태를 좀잘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것뿐입니다. 예. 그래서 조현병에 대한 어떤 오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치료를 좀 받지 못하시거나 치료를 거부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어떤 치료나 어떤 본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역량, 어떤 기회 이런 게 조금 더 제공이 되게 된다면 그러면은 뭐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현병이라는 게 아주 심한 병은 아니고 뇌가 약간 약하게 만들어진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병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